미디어 아트는 예술의 디지털을 접목시킨 새로운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죠. 교과서나 미술관에서만 보던 명화가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명화를 미디어 아트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품도 비싸서 쉽게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미디어 아트의 세계로 뛰어들어서 명화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화가이자 디지털 아트 전용 미술관인 민우현대미술관을 운영 중인 남궁원 관장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민우현대미술관을 지금 운영 중이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곳이고요? 어떻게 하다가 운영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민우현대미술관은 미디어 아트 전용 미술관입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한 50여 점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그거를 가보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예. 어둡고 어떤 때는 현미경으로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복원시켜서 쉽게 볼 수 있고 이런 작업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림을 화면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예. 좀 즐겁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비용이 뭐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한번 도전하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요. 아이들에게 또는 중고등학교나 모든 관람객들에게 즐겁게 예. 이렇게 읽어주는 명화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나 유럽의 명화를 모두가 예. 그러면 그림을 보는데 좀 쉽게 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입고 오신 복장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미디어 아트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제가 현수막에다 그림을 그려서 직접 입기도 하고 이것도 하나의 폐자재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 예. 도전 정신이라 그럴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영감을 얻으시는군요. 네, 의상을 통해서 그렇군요. 새롭게 느끼시죠? 예. 네, 저렇게 아주 단정하게 오셨는데 우리 그림의 사람 좀 자유분방한 가운데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좀 자극적인 걸 입고 왔습니다. 멋지십니다.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뭐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아직 조금은 계실 것 같은데요. 미디어 아트가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미디어 아트 하면은 디지털 아트뿐이 아니라 뭐 설치 미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중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만 말씀드리면 컴퓨터나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3D 작업, 2D 작업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있는 원화를 다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현대 감각으로 IT와 예술이 융합된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움직이고 비가 오고 뭐 눈이 내리고 하는 작업들을 화면에서는 디지털 아트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뭔가 구름도 움직이고 있고요. 저건 사직 노송도입니다. 사직 노송도 네. 정선의 작품입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작품을 보면 움직이지 않겠죠. 예. 그런 것을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비바람 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예, 예. 그럼 이제 사직 노송도가 정선이 만들 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천년사직을 원하는 그 예. 나라의 안정을 요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예. 훨씬 네, 느낌이 훨씬 확 오네요. 그렇죠. 네. 계절의 네.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여름이었는데 네. 눈이 쌓이니까 네. 겨울로 바뀌었고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사직 노송도를 보니까 다른 작품들도 뭐가 있는지 보고 싶네요. 어떻게 네, 다른 작품은 이제 국내 명화들도 있고요. 또 유럽의 명화도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김홍도의 그림도 있고 정약용의 그림도 있고 또 유럽의 뭐 모네 마네 그림도 있고 예. 또 뭐 프리델리의 뭐 방랑자 이런 등등 여러 그림들이 함께 있습니다. 예, 한번 화면 준비된 것 좀 볼까요? 네, 네. 이게 뭔가요? 아, 비 오는 거리네요. 파리의 비 오는 거리. 예. 예. 빗소리도 들리네요. 네. 빗소리 들리시죠? 예. 예. 이건 파리의 낭만파 구스타프 카유부트라는 작가가 작업을 한 그림인데 예. 근대화의 모습을
이제 파리도 이제 근대화의 모습을 화가가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근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그 배경을 디지털 아트로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빗소리뿐만 아니라 빛줄기도 보이네요. 그렇죠. 네. 강약이 표현이 되니까요. 시선도 바뀌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뭐 작품 하나 없을까요? 예, 준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김홍도의 그 송화선인 취생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김홍도 하면 뭐 다들 아시니까 거기 보면 화면에 보면 아마 소리가 예, 저렇게 천둥 소리 나고, 네, 천둥 소리 나고 뭐 이게 피가 오고 피리 뭐, 소리도 네, 잔잔하게 깔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변하고 있죠. 예. 뭘로 변하냐? 글쎄요, 뭐가 나오는 걸까요? 소나무가 나옵니다. 소나무. 아하. 소나무가 그 용의 형태로 해서 소나무가 흔들립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소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 왕을 마음대로 용안을 그릴 수가 없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하. 용안을 소나무에 비유했는데 소나무가 용에 또 비유해서 다시 환생하는 모습으로 해서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 이게 날라서 움직여가지고 작 제자리 오면 용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소나무로 표현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 이런 그 이면적인 거, 그 김홍도가 그린 송화선인 취생도의 이면적인 것까지도 디지털 아트에서는 읽어낼 수가 있는 예, 거죠. 우리가 상상만 했던 것을 실제로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니까 그렇죠. 뭔가 생동감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것을 작가가 의도하고 그렸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그런 그 작가가 실제로 그렇게 의도한 것을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냥 그게 만든 게 아니군요. 그럼요. 그냥 우리가 재밌게 만들면 애니메이션밖에 안 돼요. 그렇겠어요. 그 고증을 안 하면 그 작가를 모독하는 경우도 되고 아하. 명화가 원 그 의미를 훼손되죠. 예. 네. 의미도 있고 또 움직이니까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미술 예 네. 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희랑 비슷한 반응이었겠네요. 네. 디지털 아트를 처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움직이니까 그림 움직이는 건 처음이잖아요. 예. 예. 뭐 만화에서 움직이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다. 예. 그래서 질문이 많아져요. 저거 어떻게 만들었냐? 저런 걸 왜 이렇게 미술관에 전시를 했느냐 예. 등등 질문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명화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90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멀리 보통 미술관 가면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빨리 쳐다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까이 가서 보실 것 같은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까? 네.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작품마다 음악이 다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김홍도의 그림은 국악으로, 사진 노성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 명화 유럽의 음악으로.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명화를 한 10개 작품을 지금, 예를 들면, 몬드리안이다, 예. 뭐, 달리다, 뭐, 이런 작품들을 조그맣게 이미지만 따가지고 연못을 만들었어요. 예. 모니터에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고기 화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지금 아이들이 뒹굴고 네. 있는 곳이 아~ 네. 그거네요. 그러니까 막 밟으면 색깔도 변하고 돌아다녀요. 예. 10개 명화면 그 10개 명화들을 인지하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보고 아, 달리의 그림이 이런 거다. 대면 헤스트의 그림이 이런 거다. 예. 이런 그 작가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색감을 익히게 되고 어떤 그 감각을 익히는 그런데 놀이를 통해서 보니까 디지털화된 걸로 이렇게 터치해서 예. 밟아서 그럼 도망다니거든요. 다 찾으면 꽝 터져요. 10개를 다 찾으면 아. 상품도 주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10개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디지털화에 되게 익숙해진 세대라서 그냥 그림만 있으면 아이들이 재미없어 할 텐데 네. 굉장히 흥미로워할 것 같은데요. 오면 나가질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오기까지가 어려워요. 아. 거기 잘 몰라서. 그렇군요.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할 수 있고 정말 느낄 수 있는 게 많은데요. 미디어 아트의 매력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 매력이면 우선 쉽게 어려웠던 클래식 음악처럼 쉽게 다가지 못하는 것을 명화들도 쉽게 못 다가 또 특히 이제 추상 같은 경우 더구나 그렇잖아요.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 재미를 느끼게 있는 거 이게 디지털화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오래오래 몇 억년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거. USB나 메모리 카드만 하나 가지면 어디 가서나 틀 수 있고. 그런데 이 작품을 갖다 이동해가지고 뭐 외국에 다닐 때도 메모리 카드 이것만 있으면 물론 원화는 아니지만 예. 거기에 상응하는 작품의 이미지는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상당히 대중 미술의 그 대중화를 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보관하는 데는 뭐 그보다 좋은 건 없죠. 예,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네. 그런 자부심과 그런 느낌이 저한테 느껴지고요.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또 네.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 있으십니까? 꿈이라든지요. 아, 뭐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한 34년 공직을 하고 이제 한 3~4년 전에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만 예. 앞으로 할 일은 작가로서 남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뭐 직장이나 또 뭐 제가 뭐 잠깐의 아트원 TV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하나의 과정이고 꾸준히 작업하는 게 작가로서 우리 미술사에 남는 사람이 됐으면 그게 미디어가 됐든 평면이 됐든 설치가 됐든 간에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좀 작가로서 우리 미술사에 남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사는데 어떤 그 가치가 있어야잖아요. 예. 네, 가치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허수아비 철학이라는 걸 허수아비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예, 허수아비 철학이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비우고 나를 지키고 나 자신을 다시 껍데기를 벗겨서 예. 버릴 건 버리는 거 이게 허수아비 철학의 하나의 기본인데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려니까 뭔가 남이 안 하는 일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예.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몰라서 이곳에 아이들이 이제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많은 이들이 여기 찾아서 아이들이 미디어 아트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을 좀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궁원 민우 현대미술관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